그냥 많이 먹어요. 뭘 먹든. 이게 다 패배자라고. 항상 양복을 입었죠. 근데 더 이상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다들 거짓말쟁이들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사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가평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군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이규원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체육교사 이명우라고 합니다. 갈매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4년차 체육교사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신 거죠. 선생님, 체육 선생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즐거우면서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체육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좀 많이 관리해 주시고 했었는데 제 담임선생님은 운동 잘하는 친구들 되게 더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아, 저도 나중에 학생들을 좀 더 제가 더 관리해주고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래는 이제 기계체조 선수였었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그만둔 상황에서 운동 혐오자였었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 운동 선수가 아닌, 좋아하고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 반해서 체육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던지거나 정확하게 공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농구 슛을 하면은 왜 그렇게 다 안 들어갈까요? 포지션 항상 수비를 봤던 것 같아요. 공격 지향하지만 공격을 잘 시켜주지 않는 수비수. 네가 하면 수비가 안정돼. 솔직히 제가 운동 좀 하니까 기록을 재지도 않았는데 개주로 야 그래도 네가 제일 잘 뛸 거야. 막상 개주 뛰고 나면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지 그랬어. 지금도 애들 앞에서는 잘 안 달려요. 사실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누가 운동 잘하냐 물으면 무조건 잘한다고 허세를 부리라고 시키거든요. 허세나 뭐 자신감 없이 경기장 들어가면 사실 저요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도 안 되고 사실 골프는 스윙 동작 같은 운동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피곤한 날 저는 운동을 더 하거든요. 단 30분이라도 그냥 뛰고 오는. 저는 뭐 영양제를 항상 먹고 있고요. 네. 피부 관리를 또 하기 위해서 에센스라든가 영양크림이라든가 아이크림이라든가 필수. 이게 생활지도거든요.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냥 많이 먹어요. 뭘 먹든. 지금 있는 학교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전에 있던 학교에서 그렇게 화단에 있는 풀을 체육쌤한테 뽑으라고. 그리고 낙엽이 막 떨어져요, 가을에. 그때 저기 자루가 있으니까 가서 좀 주워 담아라. 저도 전기 무섭거든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 정부를 달라고 하는지. 뭐 그냥 열심히 그냥 갈아주기도 합니다. 대신 혼내주는 거. 아, 이런 것까지도 사실 해봤죠. 사실 잘못된 거죠. 체육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보게 되면 그냥 운동만 잘하거나 선수 생활을 했다거나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전공이 뭔데요? 라는 게 나오고. 한 16명이 출석부에 있었는데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셌어요, 제가. 근데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6명 사이에 한 명이 앉아있어서 제가 못 본 거죠. 저희 학생이 아, 역시 체육선생님 숫자에 약해 딱 이 말을 해버리는 거죠. 아, 어떻게 내가 이런 편견을 깨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카누부를 맡았고 올해는 사이클부를 맡았어요. 학기 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자꾸 계속 공문이 오잖아요. 참가 신청서를 내고 선수 등록을 하고 최저학력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있다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작업하느라 수업을 계속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이들 저를 부를 때 학생부장, 인권부장님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체육교사인데 업무 위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또 괴리감도 많이 빠지는 건 사실 사실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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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이밍이 이상해. 다 과목 선생님들이 부러운 적이 있었다. 없다. 버틸만 한데요? 아 진짜 남자였으면 남자다. 아, 또 참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정전기 수준이에요, 정전기.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촬영을 하겠다고 하고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전기 무섭거든요. 아 일반이고. 다시 태어나도 체육 선생님은? 아 이제 당연히 해야죠. 전 체육을 사랑합니다. 네, 들어주세요. 오. 오.
멋있게 끝났는데요. 이야.